김수육 좀 보세요. 이건 모자지. 마랑 브이로그. Good morning. 예. 스킨과 로션을 아주 잘 바르고 다니고 있고. 얼마나 섹시해. 자, 오늘 일단 식단 어트밀 그리고 블루베리 70g 하이밭 수비 낫 공격 나 어택 이제 디펜스. 야, 이거 뭐해? 아니 마당에 이거 침입이야? 주거 침입 어? 저리 가. 미식이 부른다. 오지마. 오지마. 진짜 니들 미식이 불러? 미식 출동. 미식 출동. 미식 우리 마당을 지켜라. 우리 마당을 지켜라. 마당을 지켜라 우리 미식이. 미식이 저 미식이 빨리 세. 마당을 마당 지켜. 미식아 미식이 저기 세. 오케이 들어가. 굿 보이 굿 보이. 이거 운동량이 부족해서 안 갈라지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부족해서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몇 년 동안 안 갈라지고 살다가 에? 아 갑자기 한 몇 개월 만에 이거 가르려고 하니까 이게 운동량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동안 살아서 많이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단순 단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야, 형 달리기 선수인데 왜 안 갈라지냐? 네? 형 달리기 선수잖아. 형 뒷다리로 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디빌딩식으로 운동했을 때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 그래? 그걸 하니까 했으니까 근육 있으니까 원래는 잡는 법도 모르고 힘주는 법도 모르고 아, 하다가 갑자기 만들라니까 잘 안 되는 거. 그나마 이것도 엄청난 속도인 거예요. 아 그래? 형 지난 시합 보세요. 그냥 없잖아요. 야 그나저나 형 살 계속 빠져.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젓단하고서 지금 똑같이 먹잖아. 네. 계속 봐도 지금 80.2야. 그게 만든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거예요. 원래 식단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빠지던 게 갑자기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탄성을 확 늘리고 야 내일 근데도 빠질 거예요. 근데 내일 70점대 나올 것 같아. 정말 탄성을 들잖아. 저 말했잖아요. 70점대 지금 나온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모티가 지금 2700에 3000 먹는데 걔도 지금 식단 바꿨대. 그 코치가 바꿔줬대. 탄수화물을 1.2kg 먹는다. 우리 거 보고 바꿨나? 해보자.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형이 주신 건 다 먹죠. 뭐예요? 이거 형. 네가 유산균 좋다 그래가지고 유산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형이 간편하게 먹으려고. 먹어봐, 마셔. 유산균. 우리 거는 아이스라고 해서 먹으면 시원한 거. 어떠냐? 오, 이게 맛있다. 뭔 맛이지? 블루베리 써 있잖아. 이거 먹으면 시원해지. 그냥 먹어도 되는 그냥 블루베리 맛.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형이 이거 바로 했어. 천천히 내리면 안 되고 한 번에 쭉 내려와야 돼. 텐션 잡. 쭉. 그렇지. 한 번에 쭉 내려가야 돼.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와서. 여기서 광대를 팍 누르는 느낌을 잘 줘야니까 여기 왔을 때 이미 어깨가 이렇게 눌려 있어야 돼. 눌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서 당겨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놓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당기면 안 돼. 눌러서 그대로 광대를 당겨. 근육이 이제 커지려면 10개에서 14개 먼저 하라 이렇게 하는데 14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14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뭐 14개 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못 해야 돼. 그런 무게로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늘었어.
그럼 뒤로 빠지면 안 돼요, 형님. 후. 시선 어디 봐야지? 그렇지. 중심. 뒤로 빠지지 않고 좀 더. 그렇지. 하나, 둘, 셋. 엉덩이. 오케이. 굿. 세 번째 끼니 먹어야 되는데, 애구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얀 생선을 먹어야 돼요. 100g당 84니까 250 먹으면 대충 한 200칼로리 되겠네요. 한 200g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쌀밥이랑 흰쌀 고기. 젠, 겐, 쟁. 와! 요새 제가 저탄을 3주째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 쌀밥이 귀하고 중요한지를 많이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을 봤었어요. 진짜 미친.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귀신을 봤었어요. 정말 유명한 귀신이에요. 제가 그 귀신을 봤다고 동네 삼촌들한테 했더니 너 진짜 제대로 봤다 했어요.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구 뭐 자주 등장하시는 그 여성 처녀 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제가 본 사람이에요. 제가! 야!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 알죠? 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썰을 풀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품을 소개하거나 여러분들 어떤 뭐든지 진정성, 유튜브는 진정성이 없으면 망한다는 게 철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비가 쫙 내렸어요. 막 어떤 이거 이런 소리. 장마철 어느 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택이었는데 사택이 뭐냐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있으라고 지어진 곳인데 그곳을 저희 아버지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교직이었으니까 저희는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문을 다 열고 선풍기만 키워줬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What the hell is this? It's a ghost.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한 건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지. 진심이야.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제가 잠이 확 깼어요. 그때 제가 2학년 했으니까 제 오른쪽에는 몇 살이야? 6살 된 제 동생이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주무셨어요. 3시 자고 있었는데 저 혼자 깬 거야, 그 소리에. 그래서 뭐지? 이 소리가 왜 들리는 거지? 창문이에요. 창문이 방충망. 그러면 막 물이 샤악 내리고 있잖아요. 뭔 일이지? 그때 키가 작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봤어요. 눈만 빼꼼.
우리 상고에 자주 등장한다는 그 천여 귀신이 진짜 장난 아니고 우리 뭐 저녁에 술 마시다가 갑자기 눈 막 비가 오면은 이렇게 잠깐 숨잖아요.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 잠깐 그칠 때 소나기 날 때 그것처럼 천여 귀신 진짜 고개를 숙이고 생머리를 무릎까지 내려온 생머리를 가진 천여 귀신이 아래 이렇게 보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잠깐 뭐지? 보다가 귀신인 거예요. 직감을 했으니까 Because I'm an animal. 전 짐승이잖아. 이 상황에서도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합니다. 제가 총 3번 들여다봤거든요. 3번 동안 그 피를 피하고 있었어요. 진짜 여성 구독자와 여성 팔로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진짜 DM에 거의 80%가 여성일 정도로 뭐 이거 보세요 어? 하면서 올리시는 분이 있고요. 뭐야? 이거 보세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인플루언서시네요. 예. 저보다 훨씬 더 팔로우가 많으신데? 이 친구, 나 이 친구한테 한 소리 할라 했어요. 이 친구 보세요. 방수육 좀 보세요. 이건 뭐 잡지? 뒤질래? 아 이제 이런 DM에 가끔 물어봐요. 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줄넘기 하는 초등학생을 봤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못하고 그냥 갔대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저탄 하고 운동 두 번 하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딱 버튼 딱 누르고 기다려요. 일단은 옆에서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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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거기에 엄마가 있었어. 이건 진짜 이런 상황 되게 많잖아. 진짜 카페나 아니면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띄워놓는데 제지 안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오늘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러면은 부모님 쳐다봐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제. 애가 놀래겠죠? 놀래가지고 막 줄넘기 막 못 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얼굴 상기돼가지고 시파래죠. 그래서 막 이래 봐주잖아. 어떡해. 그럼 이제 부모님 와서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자식이 사고로 쳤으면 무조건 책임은 부모님한테 있거든. 그럼 이때가 중요해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런뛰기 할 때 맞아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안 떠지는데. 딱 이렇게 바로 때리죠. 저는 이 부모를 경각심을 만들기 위해서 제 눈을 갖다 맞춘 거죠. 희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훈육을 시킨다 라는 어떠한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죠.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정말 잘 받고 있습니다. 자, 11월 쇼미더머니 이제 8주 남았습니다. 자, I see you later guys. I love you so much. Goodbye.